김민희. 저희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홍상수 김민희가 한 달 전 결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별설이 불거진 것은 두 사람의 다섯 번째 작품 플립들이 초청된 제6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왜 사랑을 찾지 못하셨나요? 공식 석상에 홍상수 혼자 참석해 두 사람의 결별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박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민희가 영화제 공식 석상에 서지는 않았지만 관객석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고 미국의 영화평론가 데이비드 에르미는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데이트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28일에도 경기도 하남의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 분식집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결별설이 홍상수의 이혼 재판 소송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위장 결별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 아내분께서 이제 이혼 소송에 대응하지 않다가 최근에 변호인단을 꾸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물론 진실은 뭐 두 사람만이 알겠지만 언론의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별설에 계속 침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3일 홍상수와 아내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뜨거운 사람들 4위는 정용화, 조건. 정인의 연예인 특혜 논란으로 검찰에 송치된 CN블루 정용화의 박사학위와 같은 대학원에서 졸업 특혜 논란의 후자인 2AM 조건의 석사학위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면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된 사실이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용화는 대학원 특혜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대학원 입학이 군입대 연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정용화는 경찰의 결과 발표 3일 뒤 전격 입대했습니다. 유난히 통제가 심했던 강원도 화천의 육군 15사단 승리 신병 교육대. 꽃샘 추위에도 시계 각국에서 모인 약 4천여 명의 팬들은 정용화를 배웅하기 위해 군부대 앞을 찾았습니다. 용화, 가난이 귀엽게 돼, 사회 느끼게 네. 용화 오빠 기다릴게요. I love you. 용화 오빠. 자, 이때 들어오는 정용화의 차량. 하지만 정용화는 그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팬들을 뒤로한 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입대했습니다.